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혼돈의 장 프리즈 앨범이 새로 나와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버전인데요. 월드 버전, 유 버전, 보이 버전. 그러면 2x2가 되겠죠? 네, 먼저 월드 버전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즈가 일반적인 앨범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특이한 사이즈 말고 이런 노멀한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거 좀 비닐 벗기가 좀 힘든데요. 이게 너무 바싹 붙어 있어가지고 상처가 생길까봐. 장인정신이 좀 필요한데. 네, 안전하게 파킹에 성공했습니다. 자, 열었고요. 플라스틱 케이스가 또 따로 있는데, 여기 위에를 열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손을 다치게 될 수 있겠네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포스트카드인데, 이 멤버 이름이 안 나와있네요. 네, 일단 포스트카드가 한 장이 나왔고요. 네, 이거는 CD가 되겠습니다. CD. 단체 멤버의 사진이 들어있는 CD가 들어있고요. 더 카오스 챕터 프리즈.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가 되겠고요. 두 가지 종류의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북을 먼저 볼까요? 뭔가 이게 매직아이,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뚫려 있었군요. 뭔가 매직아이처럼 자꾸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게 실제로 뭔가 이상한 게 뚫려 있어서 그렇게 기분이 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컨셉이, 무슨 컨셉이죠, 이건? 그 전에 앨범 컨셉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린데요? 네, 뭔가 얼음 컨셉인 것 같아요, 프리즈답게. 월드. 여기 하트 모양이 있네요. 저 아까 앨범 꺼내다가 이렇게 상처가 생긴 것 같아요. 아픕니다. 네, 앨범 꺼내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포스트카드 주인공이죠.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맨날 생각이 안 나. 땡스 투 연준. 그리고 수빈. 뒤에 이름이 다 나오죠? 범규. 그리고 태현. 그리고 네, 휴닝칼. 이게 아까 포스카드가 휴닝칼이었죠? 네, 왜 이걸 생각이 안 나죠? 이름이? 참. 네, 포토카드가 나왔는데요. 네, 다 봤고, 포토카드가 누구 건지 보겠습니다. 짠! 태연의 포토카드가 나왔다. 태연. 이번에 염색을 실버 색깔로 해가지고, 알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태연. 그리고 이거는 AR 카드인가요? 나에게서 시작된 일은 나로 끝내야만 해.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누구죠? 자, 찾아볼게요. 네, 이 친구네요, 이 친구.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네, 연준이 되겠습니다. 연준. 연준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덩킹을 해봤고요. 요거는, 가사집 같은데요.
가사지 플러스 트랙 리스트, 노래 제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불투명한 글로도 되어 있고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확인해봤고요. 네, 요거는 아 폴더 포스터. 네, 이번에 텍스트는 따로 나오는 포스터가 없고 이렇게 포스터 안에 앨범 안에 포스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월드 버전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네, 미니 포토카드 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작은 사이즈의 포토카드와 같은 미니 포토북 같은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버전. 이번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히 톡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북. 이번엔 좀 붉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네, 아까 봤던 월드 버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거는 평범한 일상 컨셉인 것 같아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런 특이한 컨셉보다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스타일의 컨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서 일단은 내려놓겠습니다. 자, 태연이죠, 태연. 카이. 네, 여기도 땡스투가 있죠. 땡스투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보니까 각 그룹에다가 이렇게 땡스투를 보냈네요. 여기 모아분들에게 보내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읽어보시면 마지막으로 내가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아분들 그냥 너무 보고 싶고 그립네요. 저번 팬 라이브 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모아분들 없이 우린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대 위에 섰을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모아분들밖에 없구나 하고 많이 느꼈어요. 이런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언제나 그렇듯 더 멋진 음악과 퍼포먼스로 보답할게요. 지금까지도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얼른 보러 갈게요. 좀만 기다려요.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모아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합시다. 라고 연준 군이 보냈습니다. 땡스트로. 네, 그리고 다음은 수빈, 범규, 태연, 윙카이. 네, 이렇게. 뒤에는 마지막으로 보너스 사진이 들어있네요. 네, 이렇게 포토북 다 봤고요. 네, 여기에 들어있는 포토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보겠습니다. 짜잔. 네, 수빈. 짠짠짠, 수빈. 자, 그리고 다음은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아. 자, 누굴까요? 짠, 범규의 카드.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아. 네, 굿즈들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또 나왔네요. 네,
봄규에 포스트카드가 되어 있고요. 머리가 길어서 구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아까처럼 미니 포토북이 들어있죠. 멤버가 하나씩 들어있죠. 한 명씩. 이게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갖고 다니기도 좋고. 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CD는 네, 이렇게 네. 사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커는 스티커는 똑같은 것 같네요. 그리고 홀로 이것도 가사집이 되겠죠?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색깔 컨셉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폴더 포스터가 되겠죠? U 버전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터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이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 보이 버전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현재까지는 저 U 버전이 마음에 들고요. 이 보이 버전을 보고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지 좀 궁금합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포토북을 먼저 볼게요. 포토북을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다른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손이 불안불안해요.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네. 자, 다른 것부터 보겠습니다. 보이 버전에 요 컨셉도 좋네요. 이것도 일상적인 컨셉이죠? 네. 이거는 완전 내추럴한 그런 버전인가 본데요. 네,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찍은 CD 커버,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가 아마 요거만 하나씩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 같나? 네. 그리고 이거는 그린 컨셉만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폴더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연의 포스트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토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일상적인 컨셉이죠.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아파트 공원. 땅콩 버터. 이래서 이렇게 엄청 노멀하고 굉장히 내추럴한 스타일이어가지고 팬분들이 이 보이 버전을 가장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네, 또 땡수가 나오고. 자, 여기 수빈님의 땡스투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연준형 형 범규 태연이 휴닝이 그리고 우리 모아 여러분들, 이번 앨범도 신나게 달려봅시다. 떳떳한 최수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 시켜봐 주시죠, 라고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포토카드. 영원히 나 혼자 견뎌내야 하는 것이 있어. 짠. 네, 수빈의 카드. 자, 그리고 여기 벌써 나왔네요. 범규의 포토카드인데요. 보겠습니다. 범규. 네, 아까 다른 포토카드죠. 네, 이렇게 해서 TXT의 새 앨범 개봉을 다 해봤고요. 이것으로 앨범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